제가 소개해드릴 이 사연은요. 외국인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닌데 말이 안 통하는 사연이래요. 이 친구들 중간에 말이 안 통하는 사연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대생입니다. 남들은 취업을 앞두고 영어다, 중국어다, 일본어다, 각종 외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이놈의 외계어 때문에 스트레스 폭발 직전이에요. 제 10년지기 절친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무슨 외계인들이 따로 없다니까요. 야, 끝나 그 복화충에서 뻐정으로 알았지? 어, 뭐라고? 어디? 복가충에서 뻐정으로 오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어딘데? 뻐정! 뻐정! 버스카드 충전기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오라고! 버스카드 충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오라고? 아참! 오늘은 강참이다! 강참? 어, 뭐? 강감찬? 강감찬? 아니 강참! 강제참정! 무조건 나와요. 이거 저만 못 알아듣는 건가요? 얘들은 매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배고프지 않니? 아, 오늘은 김천 가서 원김에 김포 갈까? 난 고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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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김밥, 김치볶음밥, 고구마, 돈가스, 고돈! 어,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요. 야, 야, 저 남자 봐. 어우, 진짜 SC 쩐다. 헐. SC? SC 대박. SC? SC? 뭐 SC가 뭔데? 삼촌, 삼촌. 예? 야, 너 진짜 언제까지 SC 몰라? SC. 센 척, 센 척. 장난 아니라고. SC. 저는 은행인 줄 알았어요. 예. 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애들 말뜻을 알아내느라고 맨날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과 여러 학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 이 한글 파비제들아, 새해엔 말 좀 똑바로 하자. 응? 해주셨습니다. 아, 네 분도 이렇게 줄임말이나 신조어 많이 쓰는 나이죠? 크다. 많이 쓰나요? 네, 네 저희 네. 다 20대니까.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거 같은 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어요? 최신 줄임말. 이 친구가 네, 네. 정말 많이 알거든요. 정기? 많이 엄정기? 네? 엄정기? 엄정기요? 엄마, 엄마 정수기. 엄마, 엄마 정수기. 엄마 정수기. 엄정기 하나 만들었다. 아, 빡치다.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저도 이 사연에 나온 말은 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끼리 쓰는 말이 또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심쿵. 어? 심쿵은 뭐 워낙에 많이 쓰니까요. 네. 심쿵? 심장이 쿵. 쿵쿵. 심장이 네. 쿵쿵. 네. 심쿵 몰랐어요? 예. 먹는 건 심쿵 몰랐어요? 심쿵은 몰랐어요. 진짜 잘생긴 남자 봤을 때 심장이 쿵 내려가서 방광까지 닫고 다시 올라와요. 아니, 그럼 방광 대수로 가는 거잖아요. 예. 자, 요즘 뭐 10대들만 이런 말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20대도 좀 쓰고 있나 봐요. 자,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민혁군 손을 잡고. 야, 비명 지르면서 다소 옷이 내려오네요. 고민의 주인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24살 여대생 기요미입니다. 기요미입니다. 네, 기요미? 아, 아니지. 왜 이런 말을 한 거야? 비영미라고 그런가? 비영미? 왜 이런 말을 한 거야?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손민지. 손민지. 네. 아, 손민지 씨인데 이제 본인은 기요미다. 보자마자 첫마디에서 무리수를 던지는 경우 처음이네요. 에스시 쩐다 이런 말이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네, 있대요. 센 척한다라는 의미라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담배 피거나 다리 쫙 벌리고 서 있는 거 보면 어, 저 남자 센 척한다. 어, 이게 에스시예요? 어, 이게 에스시예요? 나 어, 에스시 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넘사벽이네, 어, 어. 핫떡이네, 뭐? 네? 성판에 뭐? 이게 뭐야? 핫떡이 뭐야, 핫떡? 핫떡이 뭐예요? 그러니까 화장 떡칠했다. 네, 화장 떡칠했다. 아니, 우리 때는 진짜 핫떡이 있었어. 멍청이 차려. 우리는 핫떡이 있었어. 성파는 뭐예요, 성파? 성형 파괴. 성격 성파. 성격 파탄자.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말 다 알아요? 모르시는 다 알아요? 분도 있고. 모르는 분 손 들어봐요, 모르는.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런 거. 예. 안다. 처음 들어보는 말. 예, 예. 성파 뭐 이런 성파는 거. 처음 들어봐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네. 유달실이 좀 많이 줄여서 얘기해요. 유달실이? 유달실이? 유달실이 이거는 굉장히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인 자체가 말을 좀 나이 들게 하시는 편입니까? 말 줄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유달실이요? 네. 아니, 근데 보면은 친구들이 셋이 있는데 본인이 못 알아듣는 건 본인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셋 중에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쟤네들이 너무 많이
줄였어요. 뭐 야 베라에서 6시에 보자 이랬는데 베라에서 6시? 응, 전 베라 무슨 카페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스크림집 같네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네. 아 3시 아, 31가지 그래서 약속 시간도 늦어서 욕먹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욕먹고 그거 말고도 뭐 론니 로시 맥날 론니 로시 맥날 뭐 그런 것도 맥도 거기구나. 네네 다 줄이는구나. 다 로시는 뭐예요? 로치네 말. 와, 론니는 뭐 론니야. 암소론니. 암소론니. 이걸 다 줄이구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물어봤는데 계속 그걸 물으니까 애들 또 지치나 봐요. 아직도 물어보냐, 니 알 때도 되지 않았냐고 답답해하죠. 귀요미 입장에 짜증이 나서.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있어요? 네, 있어요. 니네 말 줄이는 거 싫다고 진짜 세종대왕님한테 한 거 진짜 그만 파괴하라고 진짜 언어 파괴자냐 그랬는데 또 자기들끼리 그래 우리 엄파자다 엄파자다 그러는 거예요. 엄파자? 엄파자 엄파자 언어 파괴자 언어 파괴자. 아, 그 순간까지 진지하게 말하는데 그것도 줄여서 얘기하니까 저는 속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쓰는 거 아니면은 그냥 즉석에서 지어내는 네 즉석에서 줄여서 즉석에서 그러면 안 되죠.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습관이구나. 즉석에서 줄이면 어떻게 알아? 성해 몰라 성형 좀 해 성형 좀 해 직장에서 지원하면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예요. 모른다고요. 진짜 친한 친구 맞아요? 네 맞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말을 줄여왔는데 본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은 아니고 좀 최근에 많이 줄이기 시작해서 그게 고민이라서 줄임 늦가기들이군요. 얼마나 말을 이렇게 하길래 못 알아듣는지 친구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온 24살 조정빈입니다. 저희를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이다. 이걸 줄여서 한다면. 성애하면 안 돼? 신동엽 씨는 오빠, 딱 오빠. 신동엽 오빠는 딱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생기셔가지고 제가 심폭 당했고 심폭? 네. 심장이 뭐요? 폭발할 것 같다. 아 심장 폭행 당했고 심장 막 때리는 거예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우리 이영자 씨는요? 영자 언니는 되게 가까이서 보니까 현미도다요. 아, 현미도다요. 예? 현미도다요. 현미가 소다? 현미도다? 네. 현실 미모? 현실 미모 도다요. 오, 이마에 이렇게 쓰여. 오, 재밌다. 현미도다. 그게 원래 지금 만든 말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낸 네. 거야? 그럼 우리 컬투는? 되게 가까이서 보니까 커요? 아니요 안 크고 완전 핫도그에다가 레볼람 위신 것 같아요. 레볼람 위신 것 같아요. 핫도그는 알았는데 아까 그러면 그건 뭐야? 핫도그는 그 화장 떡칠이 아니라 화면이랑 똑같고 핫도그 있고 그다음에 레볼람은 레알 볼수록 매력적인 레볼람 지금 좋은 얘기만 다 한 거잖아요. 나쁜 얘기 하나 해봐요. 욕하기보다는 저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있는데 아, 나 얼대라서 돌깍하고 싶다고. 예? 얼대라서? 돌깍이라고 싶다? 네, 얼굴 돼지라서 돌깍하고 싶다고. 얼굴 돼지라고? 아니, 근데 왜 친구가 못 알아듣게 이렇게 그런 말을 하세요? 말을 줄여서 쓰는 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 만나면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말을 다 해야 되니까 말을 줄여서 써야 돼요. 그래서 시간도 줄여지고 그리고 편하고. 시간이 얼마나 줄인다고 옆에 친구가 네. 전 궁금한 게 진짜 다 알아들어 아니면 중간에 사실 못 알아듣는 게 있었지만 알아듣는 척했던 적도 있었어요. 보통은 거의 그냥 다 알아듣는 편이라서 못 알아들었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말 주변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죠? 아니 또래 친구들은 거의 다 잘 알아듣거든요. 그럼 민지가 좀 유독 못 여기 다 알아들어요? 방금 얘기한 거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레볼람 이런 거는 핫도그도 처음 들어보고 단어들을 자체가 사실은 유추해볼 수는 있는 정도긴 한데 그걸 굳이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 안 쓰게끔 얌전하게 생겼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어를 좋아할 것 같은 국문학을 전공할 것 같은 얼굴인데 뭘 전공하고 있죠? 저는 지금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간호학. 아, 네. 환자님 원가세요. 환자님 원가세요. 막 이런 원가세요 주말. 원가 주말 딱딱 잘 오히려
주인공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고 당황한 적 있어요? 저희가 한 번에 분식집에 가서 이렇게 메뉴를 시키는데 오늘 우리 치떡이랑 고돈이랑 동김이랑 이렇게 해서 셋이서 갈라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민지는 어, 나 치즈떡볶이 먹고 싶은데 하면서 뒷북을 계속 쳐가지고 저희끼리 되게 당황. 좀 어떻게 하길래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저기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 뭐 먹을래? 떡순 먹을래? 오떡 먹을래? 아 그러면 매맛 먹자 매맛. 매맛 나 매맛 싫은데. 아 그럼 순맛 먹어. 아 그러니까 매맛은 매운맛, 아. 순맛은 순맛. 뭐 오덕은 오뎅 떡볶이 뭐 이런 거죠. 네. 떡볶이 순대. 못 알아들어요? 네. 너 왜 못 알아들어요? 야 네가 좀 이상한 거 같다. 나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친구들이 일부러 비밀 얘기하려고 막 좀 소일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 제 놀리는 게 재미가 있대요. 뭔데 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귀엽거든요. 그래서 귀여워서 더 놀리고 싶어가지고. 그래 그 리액션 때문에. 리액션 때문에 네. 원래 그렇죠. 저 민지가 조금 애가 음란마귀 기질이 좀 많거든요. 음란마귀. 네 그래가지고 음마라서 저희가 약궁이라고 놀리는데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약궁인 줄 알고 막 자기 귀여워한다고 좋아했는데 사실은 야한 꿍꿍이가 많다고 약궁이라 불렀. 거거든요. 아 음란막이에요? 네 엄청 음란막. 음란막이라고? 저 처음 볼 때 약간 침능감 같은 게. 저 음란마왕이잖아요 음란마왕. 마왕과 자 민사예요. 신기하다 어우, 저는 진짜. 저는 말 계속 줄이면은 짜증나. 답답. 아니 이거 못 알아듣는 게 답답한 거지. 제 남자친구 잘 알아들어요. 아 잘 알아듣는다고요? 네 잘 알아. 아, 지금 자랑하는군요. 남자친구는 어떤데 들으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준말 같은 경우에는 그 문맥상 제가 유추를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거나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힘으로 스스로 이걸 해결했을 때 아 나는 되게 똑똑하구나 똑똑하구나 내 희열감을 느끼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예,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아 근데 진짜로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아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 보면 좀 눈치가 좀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조금? 네 저도 눈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애들이 심할 때는 자음으로만 얘기해요. 자음으로만 얘기해요. 에? 자음으로만. 그럼 뭐 야 자음으로 어떻게 해? 아 문자 할 때? 네네네. 아 그래서 이게 증거 사진이 있대요. 우리가 다 같이 보면서 추측도 좀 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증거 사진 좀 보여주시죠. 시시하다 아니야? 시시하다. 시시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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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붕붕이 퐁퐁이네요. 시시하다. 나도. 맞아요? 심심하다. 심심하다. 야, 시시하다. 심심하다. 어디? 웃기 빨리 와. 어, 그럼 근데? 어, 그럼 근데? 오늘 방청 오신 분들은? 어린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또 넘기 또 넘겨주나요? 봤어 봤어. 응 기다. 응 기다. 기다. 빠바 빠바. 빠바 빠바. 뭐? 빠바로 니마 빠바. 언나. 지금 이분만 뭐? 노란색 그리 여기 오, 우리 기다. 귀염이만 뭐? 뭐라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나는 햄버거 먹고 싶어. 나는 햄버거, 나는 햄버거 먹고 싶어. 오. 나는 짬 뭐야? 나는 좋다, 좋다. 아, 나는 햄버거 먹고 싶어. 네. 나는 쪼삼. 아 쪼삼. 아 쭈꾸미. 쪼삼. 쭈꾸미 잘했어요. 쪼삼. 응 좋다 좋다 이렇게. 어 네 맞아요. 맞아. 네. 좋다 좋다. 근데 손 옆에서 지우개 들어. 지금 혼자 딴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야 답답하겠다 우리. 저거 친구.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걸 애들은 빨리빨리 대화가 되더라고요. 어. 저는 계속 보고 나오는. 보고서 상상하고 추리를 해내야 하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그렇네요. 천천히 하면은 뭐 그냥 뭐 이럴 수 있는데 빨리빨리 하면은 되게 빠르잖아요 또.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들 때 섭섭한 면이 더 크죠. 아 서운해요? 네. 어떨 때 서운한데요? 애들이 뭐 진작에 고민 얘기를 하게 되면 오, 그때 근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거나 반응을 못 해줄 때가 제일 많이. 한 번은 정빈이가 시험을 못 봐서 나 인포 할래 이러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서 인포? 인포 할래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임용고시 포기? 인생 포기 인생 포기 인포? 인포가 네.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짜증나고 네. 고민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얘기해주지 못하는 것도 서운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원아, 정빈아 이제 말 좀 그만 줄이고 이제 나도 이제 니네 말 영어 사전 찾듯이 검색 안 하고 싶고 니네 웃을 때 같이 끼어서 웃고 싶거든. 말 좀 이제 길게 해줘. 알겠어. 대답도 짧게 하네. 그래, 자 그러면 고민해 보시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노력으로 인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세대 간의 벽을 오히려 더 쌓고 있다는 그런 걱정도 들어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저도 고생! 고생! 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너무 고생하겠다. 야. 이 친구 중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셔야죠. 민지야, 우리 2015년 됐으니까 취업 준비생으로서 열공하고 좋아하는 애 또 버릇이니까 지금 이러 보니까 되게 고민 같으니까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이번 연애에도 함께하자. 사랑해. 아~ 네. 몇 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네, 3. 자, 넘어갔을까요?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KBS, KBS, KBS 한국방송.